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다 아시나? 네, 저는 긍정의 원더우먼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那大家晚上好，不知道大家看我的脸熟不熟悉呢？哈，那我叫金恩惠，是营销总监。네, 오늘 거의 다 사업자들이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那据我了解哈，进来这个会议的人呢，大部分呢全部都是爱多美的事业者，对不对？所以呢，作为事业者，我们肯定有一些秘诀，就是爱多美的事业技巧想要了解的。所以我感觉今天晚上的课呢，对于大家来说呢，是非常有必要的。화면 잘 보이시죠? 공유한 거. 那네,我共享손으로 的屏幕大표시해주세요. 家可以看到吗？如果看到了，我们可以打一个这个 OK 的手势哈。네. 여러분들이 각각 전부 다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애터미를 왜 한다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那么我相信所有人选择爱多美经营它呢，哈，都有自己的一个理由。那么如果我问大家，大家为什么经营爱多美？现在可以马上回答的，请举手看一看。就네, 为손 什么드신, 可以对答如네네. 流的？손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무리 잔소리 해도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죠. 那么我感觉哈，这个为什么是非常重要的。那我们有没有这种经验，就是跟自己的孩子怎样去说，让他们再怎么学习，那再怎么唠叨，该学的还学，该不学的你再唠叨他也不学。하지만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아이들은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 알아서 해요. 那如果说哈，自己知道我为什么学习的这些孩子呢哈，即使你不唠叨不说他，他也会自觉的学习。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애터미를 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일단 그것부터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那么我感觉哈，做任何的事情，我们去做这件事情的理由和原因是非常重要的。那包括在座的大家呢，大家为什么选择做爱多美呢？哈，这个其实呢，你心里需要非常的明确，你明确了这件事就可以做好。如果不明确，希望你在今天晚上的事业说明会里呢，可以找到答案。애터미 사업자들에게는요, 인생 시나리오가 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할수 없으니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를 한마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那么哈，对于爱多美的事业者来说呢，哈，可能想要一个均衡的人生，可以是我们想要做爱多美的这一个理由。那么对于我来说，可能做爱多美的理由呢，哈，太多太多了。但是下面呢，我会拿一张图来给大家总结一下我做爱多美的理由。저는요, 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요. 하고 싶은 거에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걸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시간과 돈이었습니다. 那么哈，其实我呢是一个梦想非常丰富，然后呢想做的事情非常多的一个人。那我想去完成我想做的这些事情的话哈，我就发现了需要两点。第一个呢是时间，第二个呢就是经济。워렌 버핏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만들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필요한 시간과 돈이 있으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那沃伦·巴菲特哈曾经说过这样的一句话：如果你在税后没有收入的话，你将要劳作到死。那这句话呢，对我冲击很大哈。所以我也在想，真的是如果我没有税后收入、被动收入的话，那我可能一直得劳作，那我怎么办呢？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간절함이 더욱 커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많은 일을 알아봤어요. 근데 사업도 좀할 만한 게 없고,
월급쟁이 중에서는 큰 돈을 벌수 있는 일이 없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일을 찾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特别是我在生完孩子以后哈，对这句话的话哈，就是更有深入的一个了解，所以说呢，更加的去渴望这个时间和经济的一个独立了哈。那么对于打工，如果说我去找工作打工的话，肯定是不可能实现这时间和财务的一个自由，收入呢也是非常低的。所以说，在找事情，找一个可以实现被动收入、管道收入的事情的时候呢，哈，我就找到了爱多美。다른 일들을 알아볼 때는요, 일단 자금도 필요했었고, 제가 사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 세미나에 가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고 나서, 아, 이건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然后呢，哈，那我在了解其他的这个事业的时候呢，哈，很多的这个事业它都是需要这个资金的一个支持的，但是在那对于我这种无事业经验的人来说呢，哈，去投资做一件事情的话，其实是蛮有风险的，因为总是会想哈，这些事情我能做成功吗？那么直到遇见爱多美，去参加了爱多美的研讨会以后，哈，那么都在说爱多美呢是可以无成本，然后就是无资本、没有能力也可以使我们素人成功的一个事业。그럼 과연 제가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所以说，大家猜一想哈，我选择了爱多美以后，我有没有成为巴菲特所说的有着税后收入的人呢？네, 애터미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의 수익 그래프를 6개월 평균을 내서 만들어 본 거예요. 那大家看一下哈，那么自从选择了爱多美以后哈，我真的是像沃伦巴菲特说的一样，那这件事情呢是改变了我的这个人生。那这个图表呢是我在爱多美的一个收入表，每半年一个单位。大家看一下，我自从做了爱多美以后，我的收入情况。제가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수입이 없죠. 그리고 이제 수입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후원수당 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성장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맨 뒤에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성장폭을 보였습니다. 那大家可以看到哈，那我呢是2013年才开始做的爱多美事业，前期呢我的收入呢是不多的，然后呢，因为我们做爱多美的话，它不是有一个这个服务指数的奖金嘛，那服务指数奖金它的标准哈，它的这个差异也是比较大，所以有一段时间哈，我的收入呢是持平的，或者是有一点点增长的，但是大家发现没有，在2020年开始，特别是疫情期间哈，我的这个收入哈有一个飞跃的成长。저는 한 달에 이제 월2,500 가까운 수입을 가져가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고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쉬었거든요. 이제 강제 휴가죠. 그런데 일을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안 하는데 수입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르지 않는 통장이 생긴 거죠. 那也就是说哈，那大家看一下，我在2020年的时候，每个月平均的工资是多少呢？是15万人民币左右。那其实，在疫情期间哈，那我的工作量并不是很大，可能很多时候在家待着了。但是呢哈，爱多美很奇怪，那干活的时候呢哈，可能收入也一点点增长，但是反而不干活的时候呢，为什么这个收入呢，反而增高了呢？哈，我想这就是爱多美的魅力了。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잘나서?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본사에서도 노하우를 이야기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데 쥐어짜내서 노하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那么哈，就是自从有了爱多美以后呢，哈，我也是有了一个花不完的这个银行卡了哈，会有源源不断的这个收入，税后收入呢，就进来了。那么今天晚上呢，也是受邀哈，想给大家讲一下我的经验。其实说白了，对于我来说呢，哈，没有任何经验可谈，所以说呢，哈，我自己也是应急了，去好好的去思考了一下，那为什么我们可以在爱多美成功？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那么啊，其实我感觉我是一个能力不足的人，但是有一点，我感觉我特别认可我自己，就是我的思想呢是非常积极向上的。제가 뭐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원래 사람은 다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노력을 안 하면. 하지만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那么其实呢，哈，我也不是说天生就是非常积极向上的人，因为每个人呢，哈，他都有自己的一些负面的小情绪，在不努力的情况下，哈，但是呢，哈，同样的这种状态下呢，哈，不管遇到什么事儿，我都会想，所有的事情我都要积极的看待。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애터미 사업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고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더 빠르게 움직이면 더 앞서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那么哈，很多人把疫情呢看成事业的一个就是障碍物。但是呢，我自己本人认为，疫情呢其实呢哈是一个机会，因为危机当中它是存在这种机会的。在这个时候把握好机会的话，那反而我们的事业会发展得更加的快。아니나 다를까 파트너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황을 좀 빠르게 판단하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파트너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재심 압력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那么哈，其实疫情刚到来的时候呢，我也有很多的伙伴哈，他都是不知所措的一个状态。那么作为领导人的我呢哈，那我是及时的去调整了我的一个心态，然后呢去管理好了我自己的一个团队，就是适当的就是审时度势吧哈。那么在我不足的地方呢，我还会邀请我的伙伴呢来帮助我，然后呢带领整个团队呢哈齐心协力的一起。就是度过了这个疫情的艰难时期。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요, 이런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의 속도는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那么哈，其实呢，爱多美除了我们在经营爱多美事业的时候呢，除了可能会遇到像疫情这种的，这种大的一个变故哈，其次呢，其实我们也会遇到各种各样的一些问题点。但其实呢，我们事业发展的这种进度条哈，最终会取决于什么呢？就取决于在遇到问题的时候，我们是怎样去解决的。어떤 상황에 감정을 섞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뭐 우울하고 짜증내고 있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那么不管遇到什么样的事情呢，哈，我们都要冷静的去处理，因为我们有负面情绪的话，哈，负面情绪并不会帮助你解决你任何的一些问题，哈，只会让事情变得糟糕。所以呢，这个时候呢，更加的冷静去判断现在所发生的事情，然后呢，去找出应对的对策。코로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한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那么哈，疫情呢是这个时代不可避免发生的一个事情，而研讨会呢哈，就是救命稻草，就是线上的研讨会。오프라인 시스템을 대신할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했고 또 온라인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而且呢哈，在这个疫情到来的时候哈，我们以前爱多美都是线下进行的，但是呢，在疫情的时代不得不转为了这个线上。那我那个时候也是开始呢哈，就是去研究了这个优酷啊。
온라인 시스템의 장점은요, 센터는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했지만, 온라인은 컨텐츠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那么哈，就是说线上视频呢，做视频资料，然后呢放到一个媒介就可以了哈。那么我感觉哈，线上的优势是什么呢？哈，不用像我们线下似的每天反复的去讲一个课，而是呢，只要把一个好的内容制作一次的话，我们就可以反复的去看。근데 온라인 시스템의 단점은요, 만나서 신뢰를 쌓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속에서 이제 대면을 찾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然后但是呢，哈，这个线上的一个短板是什么呢？因为我们爱多美呢，其实也是人与人见面、累积信任的这么一个事业，所以说呢，哈，在线上的话，这一点做的就不足了。所以说呢，我们也得想怎样去把线上的人呢，哈，转为这个线下。일단 1대1 미팅과 소규모로 만나는 걸 이제 꺼려하지 않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사업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소규모라도 이렇게 자꾸자꾸 만난 팀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팀하고 온라인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은 팀하고 정말 성장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 시스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사업 진행하는 게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那么在就是在疫情期间哈，虽然说线下的规模跟以前不一样了，但是线下的时候呢，我也经过了一对一的一个交流，然后呢，小规模的这个聚会啊，其实我也是举办过的。那么我就发现哈，那么可以经常见面的人，他的事业成长速度，还有呢，只参加线上会议或者呢也见不了面，线上会议也不参加的这些人，那这三类人去做一个对比的话，成长速度哈有一个明显的不一样的，所以我感觉呢。这个事业还是要面对面的去做。그리고 또 저는 코로나19로 바뀐 상황을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했던 것이 제 사업에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를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들어보았어요. 然后呢，哈，疫情期间的话，哈，其实我也是及时的去调整了我做爱多美的事业战略，哈，怎样去做的这个战略。那么在这个时候呢，我活用了我自己的一个大脑，然后呢，哈，去以我这个战略，哈，去发展这个事业嘛，哈。那很多人都说疫情呢是一个危机，所以说呢，我就去找这些人去问，那他感觉这个危机对于他来说呢，到底是什么样的一个危机，去找他们聊这件事情。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전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도 계셨고 또 일은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투잡, 쓰리잡, 뭐 엔잡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然后呢，哈，在疫情期间呢，我也是见了很多的这个人嘛，哈，那通过跟他们的这些对话来说呢，哈，我就发现了很多人呢，在找一个新工作，要比平日没有疫情的时候呢，找工作的人变得更加的多了，那失业的人也更加的多了。那么像即使是工作，但是呢，收入降低的人呢也多了。同时呢，有很多人，咱不说副业刚需嘛，找兼职的人，那么找兼职的人呢，不像以前似的只找一个兼职。可能有的人找两个，有的人找三个，有的人甚至找四个兼职去做。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요 지역에서는요, 기존의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 새로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세요. 然后呢，哈，很奇怪哈，就是在疫情来了以后呢，很多人放弃了这个爱多美的事业，也有这一部分人呢。但是很多人在疫情当中哈，重新认识爱多美，重新开始爱多美的人呢，也有很多。所以说呢，哈，像我韩国的这个工作室的话，有90%的人呢，是在疫情期间寻找像爱多美一样的事业机会的新的失业者。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 외에는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전 세계 전국에 정말 여러 지역에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전에도 제가 되게 한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후원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줌이라는 걸, 지금도 우리가 줌에서 만나고 있죠, 줌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저한테는 오히려 제 사업에 좀 돌파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然后呢，哈，像我们因为疫情以后哈，线下见面哈，可能是不太那么容易了。那爱多美呢，是一个支援的事业，包括呢，我的伙伴现在遍布在全世界的各地，韩国的各地。所以呢，即使在疫情期间哈，我想要线下去跟他们见面，去支援他们哈，我也是感到了一个局限性。但是疫情的时候呢，哈，就是通过我们现在的这个视频直播软件哈，我也是感受到了，哎呀，它的一个。便利性线上的更好的这个接触了，所以说呢，在疫情的时候呢，我通过线上的会议哈，也是找到了一个事业的突破口。오프라인 시스템의 부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또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 미팅, 제품 데이, 원데이 세미나까지 센터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줌으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那么像哈线下线上的话，它呢各有各的优势，各有各的短板哈。那么我通过这个线上呢哈，搜集了全世界我各个地方的这些伙伴，跟他们通过线上哈去进行一个研讨会，包括在这里呢讲事业说明啊、产品介绍哈。所以呢，在这个期间呢，也是很圆滑的去。度过了这个时间，然后包括在服务中心可以做的所有的事情，可以传达的所有的事情呢，都通过这种视频会议传达给了我的伙伴。개별 미팅할 때도 이렇게 차 같은 거한잔 놔두고, 지금 저는 코코넛 워터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하면은 서로 티타임,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미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센터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할수 있고, 또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유나 이런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하듯이 이제 개보도도 우리가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다 얼마든지 줌 안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뭐 지금 많이 안정이 되고 있지만 또다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然后呢，哈，就像我们以前在服务中心见面的话，是不是线下喝个椰子汁儿啊，或者是咖啡呀、啊，然后呢去这么聊天，然后呢拿一个本本，然后呢画圈圈给大家呢，就是讲解一些东西。那包括线下做的这些事情呢，我们可以通过这种直播的一个方式哈，也都可以利用好这个线上的一个视频会议呢，去把它讲出来。那我相信疫情呢已经是1年多的时间了，大家该适应的也都适应了，对不对？那么我们也要做好一个心理准备，因为呢，未来是未知的，所以说，以后不知道还会发生什么样的一个事情，所以呢，我们就既来之则安之，以随遇而安的这种心态哈，去随时的怎么说呢，去适应它，然后呢哈，不管未来遇到什么样的事情，就像现在一样去进行就可以。저는 산하의 한반 가까이가 해외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해외 세미나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통역을 통해서 줌으로 진행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那么哈，像我的情况的话，我有一半的伙伴哈，全部都是国外的一个伙伴，他在韩国嘛，都是海外的。那么那个时候呢，也在担心这么多伙伴，我应该怎么样管理呢哈？反而疫情的时候，这个视频会议的一个盛行呢哈，反而帮我去解决了这个问题。还有呢，海外刚开，然后呢，在疫情的情况下呢，肯定是线下研讨会公司也主管不了的时候怎么办呢哈？但是呢，线上视频会议都帮我解决了这些事情。성공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노하우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이게 제 신조어입니다.
那么哈，其实呢，很多人在问我哈，我的成功经验是什么呢哈？但其实让我说成功秘诀的话，我也不好意思说，因为我真的就是普普通通的，只是坚持经营了爱多美而已。那我非要让我说出一个经验的话，我只能说我能做的我都做了。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걸다 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는다면 애터미는 분위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더고 임페리얼님께서 그런 분위기만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성공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那不仅是我哈，其实所有人的话，我们在做事情的时候，大家是怎么做的呢？哈，没有什么，就是像就是爱多美系统一样正常做就可以了。但是有一点哈，只要我们抱着积极向上的这种态度去认真对待，把我们该做的事情、应该做的事情，如果说全部都做到了的话，这个事儿就简单了。那我们的李德佑首席营销总监的话，他也总会跟我们说哈，爱多美呢是一间搞气氛、搞氛围、搞事情的事情哈，只要说我们把这个跟伙伴之间的这种氛围搞好了的话，那我们就可以成功。애터미 안에서는요, 저는 기본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공자,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임페리얼님이, 특히 이더구 임페리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공하는 방법,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那么哈，做爱多美的话，其实我是感觉哈，只要是我们遵循着爱多美提供的这种系统哈，去经营事业的话，我们都是可以成为这种成功的人的哈。那么像我们的这个李德佑首席营销总监的话，他也是总会说哈，那非得说一个在爱多美成功的一个原则和秘密到底是什么呢？接下来就是见分晓啊。네, 이더구 임페리얼님은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에이코어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한 지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는데, 그때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강의를 하면서 애터미를 성공하는데 정답이 있다. 그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이코어 리스트는 한 4년 전쯤 이덕 임페리얼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에이코어 리스트를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那么哈，像我们李德佑这个首席营销总监的话哈，他给出的一个成功秘诀的正确答案是什么呢？这个呢是我在刚做爱多美3个月的时候，第一次参加研讨会的时候呢，听到李德佑首席营销总监去讲的。他就说呢，我们需要按照成功8阶段的一个顺序，杰出经销商为目标，每天执行8大核心的这个内容的话，就可以走向成功了。那么，包括现在疫情以后，哈，也是更加的去提倡这个8大核心，真的每天都要去做。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계속 찾아요. 하지만 성공의 8단계가 매뉴얼이에요. 에이코어 리스트가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알려줘도 그걸 진짜 실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那么哈，人呢哈，其实在不断的，一看别人做得好了，总是会问这个人问那个人，你是怎么做的呀？我是怎么做的哈？总是去找新的方法。但是我想跟大家说，在爱多美没有任何的新的方法，我们只要真正的做法就是成功8阶段和8大核心，每天去打勾确认，这个才是做爱多美最正确的方法。제가 리더스 클럽을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들어갔는데, 저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달부터 철저하게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에요. 那么好，那我是在经营爱多美2年以后，我就进入了领导人俱乐部，这个速度也是蛮快的。但是我可以跟大家说呢，哈，我是彻彻底底按成功的这个8阶段完完全全做下来的人。저희 센터에는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시는 분도 없었고, 라인 미팅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석세스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이덕인 필름이 100번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씩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 꿈과 목표 설정 해보고 결단 해보고 명단 작성 해보고 그리고 제가 한 경험들을 파트너들한테 나누면서 라인 미팅이라는 걸 제가 제일 처음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제가 나름 처음 만들어서 그냥 성공의 8단계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해서 제가 빨리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작한 지 지금 8년이 다돼 가는데 저는 아직도 성공의 8단계를 복제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복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然后呢，哈，那包括我自己也是经营这个服务中心的人哈。那么其实我感觉哈，我那个时候有服务中心的话哈，那个时候服务中心呢也没有什么教成功八阶段的人呢，也没有说我们这种像样的一个会议，我们所有的会议呢全部都是依赖于公司的这个系统，公司的一个研讨会哈。那个时候呢，我在研讨会的时候哈，也是听上某一个成功者说哈，如果你想在爱多美成功的话。你就要听100遍的这个成功八阶段，所以呢，他真的听了100遍的成功八阶段，然后呢，也是设立了自己的梦想，然后下定决心，然后列了自己的一个名单，然后呢，哈，就是去找，然后呢，自己在自己的服务中心哈，自己是首创这个也哦，首创。那个叫什么样哈？中心会议小组会议的一个人，然后开始把自己学到的成功八阶段的哈，交给自己的伙伴开始普及起来。那我感觉我成功快是的原因呢，主要就是因为我是彻彻底底、实实在在的按照这个成功八阶段去经营了爱多美，所以说我才成功的。那我现在经营爱多美事业呢，已经有8年的时间了。那我们都说爱多美是一个复制的事业，但是在复制的时候，大家有没有发现自己的伙伴复制也是比较难复制的呢？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하나 문제, 가는가에 한, 관한 문제고요. 에이커 리스트는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那么哈，其实成功八阶段是什么呢？是指引我们要怎样去做的一个方向。这件事我们到底应该是朝着哪一个方向，怎样去做的一个方向哈？那么成功的，不是那个八阶段，不是。八大核心是什么呢？八大核心就是看你实际的一个行动，每天去确认你到底有没有去实践它，付诸于行动。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오토 판매사의 방향이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수확하겠다. 목표를 딱 세우는 게그 오토 판매사의 방향인 거고 농사를 지을 때 곡괭이 가지고 짓는 사람도 있고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성공의 8단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씨를 뿌렸는지 밭에 잡초를 뽑았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에이코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那么哈，简单的跟大家说的话哈，那比如说我们要种地吧，那种地首先我们得知道我想要收获什么再去种地，对不对？我们首先得想这个，然后呢，这个就是你作为一个杰出经销商的一个目标，就是杰出经销商的，比如说你要种土豆，这个土豆就是你要达成的自动营销经理的这么一个目标哈。那这个土豆我应该怎样去种呢？哈，它的方法是，有人呢是拿着锄头去种的，有人呢是拿着高端先进的机器去农作机器去种的。那这个呢是怎样去做？那我想哈。八大核心每天去打勾确认的这些事情呢，就是你做事情的一个方法。결국 여러분들은 성공의 8단계가 무엇인지, 오토 판매사가 무엇인지, 에이코어 리스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실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성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那么哈，就是结果是什么呢？哈，我们想要成功的话，就要按成功的八阶段，我们就得知道成功的八阶段是什么，杰出经销商是什么，八大核心每天要确认实践的东西是什么。只要我们把这三点去搞明白了的话，这件事情呢就是很好做了。我们只要去按着它的方向去实践做事情就可以了。
성공의 8단계 순서를 반복하시는 건데,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내 꿈이 무엇인지, 이게 인생 시나리오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기억이 안 나. 결정할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谁的麦克打开了？我们可以关一下吗？好了哈，那么哈，其实呢哈，我们做这件事情也很简单，简单的事情重复做，就是这个成功八阶段哈，反复的去做。但是呢哈，这个成功八阶段的顺序也很重要，我们必须得按照第一梦想、第二决心、第三列名单，按这个一二三的这个顺序哈，把它经营下、进行下来才是最重要的。那么第一个是什么呀？哈，我的梦想到底是什么？我做爱多美的这个目标到底是什么？是不是很重要啊？예를 들어서 나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얻는 게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임페리얼까지 뭐 10년 안에 가겠다. 그러기 위해 로열 리더스는 5년 만에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니까 내가 오토판매사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오토판매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목표, 내가 원하는 꿈에다가 시간을 붙이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목표부터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然后呢，哈，就举个例子说吧。那么，包括我的目标是什么呢？哈，我们如果就比如说我的目标呢是实现财富自由和时间自由，那我就需要定，那我什么时候要达到首席营销总监呢？哈，10年以后。那为了达到10年以后的寰宇 CEO 的话，那我就得在5年以内呢，哈，我需要我的目标呢是进入到皇家俱乐部，对不对？那么5年内我想要进入到皇家领袖俱乐部的话，那么我的最短期的目标应该设为半年或者1年之间的，我要达成杰出经销商。其实这个很简单哈，就是把你的目标加上时间就可以。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다짐을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제가 초창기 때 판매사 시절에 했던 결단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하루에 2년 안에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 게 저는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2년 동안은 쉬는 날 없이 일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겠다. 하루에 30명 이상 애터미를 전하겠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미나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근데 저는 아이가 그때 12개월이어서 되게 어려운 저한테는 결단이었거든요. 然后呢，哈，就是为了达到我自己的一个目标，哈，就是大家的目标也好，我的目标也好，啊，我们就要下定决心。那下定决心，为什么要，就是怎样去经营这个事业呢？那我把我自己当初的这个下定决心的一个事项告诉大家，哈，那个时候呢，我的这个初级目标是什么呢？我做爱多美2年以内，我一定要进入到领袖俱乐部。那么，为了进入到这个领导人俱乐部的话，那么我要怎样下定决心呢？第一个，我全年无休的经营爱多美，每天至少经营爱多美15个小时以上，然后呢，一天至少跟30个人传达这个爱多美，然后爱多美的研讨会一次不落的参加。这个呢，是我下的决心，我要付出的一个代价。但是那个时候，大家知道吗？哈，我的孩子才12个月，襁褓中的婴儿。那作为一个母亲，而且呢，孩子才这么大的时候呢，下这些决心，付出这些时间和精力的话，是非常非常困难的一件事情。但我也做到了。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하시고 그걸 지켜만 내시면은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켜만 내시면 저는 그게 속도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저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뭘 봤냐면 제가 아이 낳을 때 세미나 간다고 안 오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열이 날 때도 저는 아이를 맡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아이를 맡겨놓고, 울면서 세미나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가지불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像什么呢？哈，那么只要我们就是下定了这个决心，我要怎么做以后呢？哈，就是
让你的事业发展最快的这么一个方法就是什么呢？下定决心，然后呢，不动摇，坚持做就可以了。那当初我刚生完孩子的时候呢，其实呢，我妈妈是我的介绍人，她比我先做的这个爱多美。然后呢，哈，我找她帮我看孩子的时候，我妈不给我看，理由是什么呢？她得去参加爱多美的这个研讨会，所以说呢，哈，她就意识到了啊，我也应该这么去做爱多美，这个是我要付出的这个代价。所以说呢，在下定决心每天这么做了以后呢，哈，就是有一次呢，我的孩子也是高烧不退。那么即使孩子生病了高烧的时候呢，因为我下定决心一定要参加研讨会，所以说呢，哈，高烧了，我也是拼命去找着可以帮我看孩子的这个人，然后呢，自己一边心疼一边哭着去参加爱多美的研讨会。那我感觉这个就是我在爱多美付出的代价。어떤 사람은 애가 하나인데도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애가 4명, 5명인데도 어떻게든 할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보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那个什么哈，就是说，那像有的人哈，如果就是可能有一个孩子，自己有一个孩子，但是呢哈，他就说，哎呀，我有孩子，我什么都做不了。有人是找这种借口的。那么有的人呢哈，看懂了爱多美，即使自己有四五个孩子，他还是会找理由、找方法去做。所以我感觉哈，对于想做事情的人来说呢，哈，在他面前哈，总有是方法去解决这个事情。那对于不想做的人、不想做好的人来说呢，哈，总有借口去逃避这些。저는 이 꿈과 목표 설정과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을 진행해 나가야지 결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내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은요,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을 먼저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呢，哈，所以我感觉哈，做爱多美这个事业最重要的是什么？第一个就是设立好你的梦想和目标，其次就是下定这个决心哦，因为这个下定决心呢，是就是帮助你去付诸于行动非常重要的一个推动力哈。那如果说下定决心了。那如果说你没有下定决心，然后呢，你也没有什么明确的目标，你再去做爱多美这件事情的话，那么在遇到困难、遇到事情的时候呢，你的那种不积极的就是负面的情绪呢，也会上来的。그리고 여러분들 명단을요, 종이에 꼭쭉 적어보세요. 나는 핸드폰에 명단 다 있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종이에 이렇게 적어 나가 보시면서 내가 얘기를 하고 반응이 안 좋은 사람, 좋았던 사람, 아직 얘기를 안한 사람, 회원 가입을 한 사람, 안한 사람, 이런 거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꾸 종이에 적어야지 눈에 보여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꼭 명단 작성을 종이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보도도 종이에 자주 그려보시고요. 那么哈，像哈第三步呢，就是这个列名单了。希望呢，你呢把自己所有认识的人全部都可以列到这个名单里面。那有的人说，哎呀，我的微信通讯录里面这不都是有人的吗？哈，不用列这个名单。但是我给大家的建议，一定要把名单呢写到自己的这个本子上，因为写到纸上的东西，你可以时时刻刻的去确认它、看它。手机你哪有时间那么就是翻那些人，然后做一个分类呢？根本就是不可能的。然后把你认识的所有人用过爱多美的、没用过爱多美的、加会员的、没加会员的，全部都做好一个分类呢，分类，然后呢，在纸上写上去，分类的去管理这些人就 OK 了。그리고 또 초청을, 이 명단을 보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단을 쭉 보면서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시고 또 사업 설명을 들은 분들을 후속 관리하시면서 이 과정을 스폰서에게 상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파트너들한테 복제시키는 거죠.
然后呢，那么把名单列完了以后，接下来要干什么呢？我们就要开始第四步骤，去邀约这些人了。邀约这些人去干嘛呢？去讲解你的爱多美，然后呢，去讲一些事业说明。那么讲完的人应该做什么呢？第六步就是后续管理了，不断的去管理他们，看看他们的进度条到哪了。然后呢，把你见的这些人呢，全部记在脑子里或者是本上，拿着这个本呢，去找你的导师去做一个商谈，然后。把你成功八阶段做过来的这个顺序你就完完全全的交给你的伙伴，让你的伙伴呢复制你。이거 반복하면서 반복해 나가시면서 성장하시면 되는데 내가 해보지 않으면은요 절대 안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성공의 8단계로 나부터 실천을 해 나가시고요. 또 성공의 8단계를 나의 습관으로 잡아주는 행동 목표가 바로 에이코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然后呢，这些事情我们反复的去做，将会引领我们到成功之路，一定要反复的按顺序去做。那么，如果说你自己作为爱多美的事业者，你不去做这些事情的话，告诉你你的伙伴也会出不来的，因为你没有做到，你出来的伙伴也不会复制你，他也不会做爱多美。那这样的话，事业。何来说发展呢？所以说呢，这个实践是非常非常重要的。同时呢，按成功八阶段的一个这种方向，然后呢，按照这个顺序去进行了以后，把它当成你的习惯，而把它变成你的习惯的唯一标准呢，就是每天去确认这个八大核心，你到底实践了多少。이더구 임페리얼님은요, 에이코어 리스트가 애터미 성적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목록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좋은 성적을 받은 거겠죠. 那么我们的李德佑营销首席营销总监的话他是说过这么一句话的。那么每天去打勾确认八大核心这个表的话，其实这个就是我们做爱多美的一个成绩表了。那每天根据这个目录去打勾的话，其实呢，这个就是看你的这个爱多美成绩事业的进展的一个重要的标识。네, 애터미 성적표가 점수가 높으면 애터미 우수생, 애터미 우등생이 되면 당연히 성공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빠르겠죠. 저는 에이코어 리스트를 사실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는데요. 제가 에이코어 리스트를 딱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8가지가 제가 매일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那么像我们做爱多美的话，是不是都想要成为爱多美的优等生呢？那你打勾的，你确认的，你的行动越多的话，也说明你的成功的速度会快，你离成功呢是越来越近的。所以呢，这个八大核心的话，其实是。就是八大核心的内容很重要。那他本人也是呢，在2年以后进入领袖俱乐部以后呢，才知道每天要做八大核心。但是非常惊讶的是什么呢？就是虽然他2年前不知道这个八大核心，但是呢，他2年前做的所有的事情呢，都是八大核心的所有的内容。이상현 박사님께서는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몸 공부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뛰면서 할수 있는 거고요. 머리 공부는 이렇게 책을 읽거나 VOD를 보거나 미팅을 참석하거나 해서 할수 있는 거고, 마음 공부는요,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고객 관계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 쌓기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然后呢，就是我们李胜渊博士的话，他也是经常说，对不对？我们呢，我们人呢，是需要有身体的、心灵上的，还有大脑上的一个学习。那我想身体的学习应该怎么做呢？就是就是线下跑市场这个样子，直接面对面见人呐，这些呢是我们身体的一个学习。然后呢，大脑的学习呢，我们可以通过看书呀、看视频呀，还有呢参加会议呢，来充实我们自己的大脑。然后呢，心灵上的一个学习呢，我们通过跟自己的导师、伙伴还有消费者沟通呢，不断的累积信任，去达到这个心灵上的一个学习。책 읽기와 VOD 시청하는 거, 그리고 미팅 참석하는 거, 제품 애용하는 거는요, 상대가 없어도 여러분들 혼자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는 일단 동그라미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 목표에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에 하루 15분 책 읽기. 15분만 읽으세요. 많이 안 읽으셔도 돼. 15분이면 하루에 1%예요. 그래서 하루 15분 책 읽기, VOD 짧은 거라도 시청하기, 미팅 참석하기, 제품 애용하기. 이 A4 리스트에 있는 거를요, 여러분들 이제 목표, 매일매일 목표에 한번 써가지고 지켜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然后呢，哈，希望给大家分析一下。第一项，看书。看书的话，每天呢，利用15分钟的时间去看书。那么，其实15分钟呢，就是我们整个一天的1%的时间，对不对？然后呢，看视频呢是什么呢？哈，即使是短的视频，我也一定要看一个。参加会议呢，参加就可以了，对不对？爱用产品，使用爱多美产品就可以了。所以我感觉，作为事业者的话，这4项呢是必须要打工的那一项。그리고 STP는요, Show the Plan, 사업 설명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황한 1시간짜리 사업 설명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계획, 애터미를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이야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꿈을 꾸려고 이루려고 애터미를 하는 건데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도 STP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애터미의 비전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然后呢，哈，像第5项呢是事业说明，哈，其实这个事业说明不是让大家去讲1个小时的公司介绍啊、奖金制度啊，而是说什么呢，哈，你想要就把你自己的计划呢，哈，给对方听就可以了。就比如说你想要通过爱多美实现的梦想是什么呀？那你要不要跟我一起通过爱多美成功的实现自己的一个梦想呢，哈？其实去展示你做爱多美事业的一个理由，把爱多美事业的一个前景告诉对方呢，这也算是一种事业说明。그리고 소비자 전달은요, 내가 오늘 제가 처음에는 제품을 팔면은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품을 못 파는 날도 있잖아요. 열심히 뛰었지만 제가 요즘에는 파트너들한테 어떤 걸 시키냐면은요, 그냥 전단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들고 가서 소비자들한테 이 전단지에 있는 물건 중에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애터미 물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내가 치약을 쓰긴 쓰는데 애터미 거 아닌 거 써. 그럼 치약에 동그라미. 내가 홍삼을 먹는데 정관장 홍삼 먹어. 그럼 홍삼에 동그라미. 이렇게 내가 쓰고는 있지만 다른 회사의 물건을 쓰고 있는 걸 체크해 보라고 시켜요. 그러면 소비자 전달에 동그라미 쳐오라고 하거든요. 然后呢，哈，还有呢，就是像第6点，是不是分享产品呢？那么分享产品是不是我得传达这个消费者今天得卖出去1、2件产品？但是实际上呢，有的时候可能我一天什么都卖不上的时候，有没有呢？所以说呢，哈，我就会跟自己的伙伴说，那我们去做爱多美事业会不会发宣传单呢？以前的我们呢，都是在盲目的发这个宣传单，但是现在我会让我自己的伙伴呢，拿着宣传单出去，然后让对方，让消费者呢，哈，把自己在家里用的所有的生活日用品，哈，全给圈出来。那圈什么呢？比如说，他用的牙膏不是爱多美的蜂胶牙膏，那么他家里只要用这个牙膏，就让他打圈。可能他现在吃的红参是其他牌子的，但是爱多美也有红参，他在吃着，那让他在红参单上去画一个圈，以此类推，像让他呢哈，把家里用的所有的生活日用品，只要能够用到的，不管是不是爱多美呢，都让他画一个圈。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그냥 전단지만 주고 오면은요,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하면 다시 한번더 그분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이 어떤 물건을 쓰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걸 공략해야 될지 목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홍삼을 먹지도 않는 사람한테 홍삼을 전달하는 것보다 정관장 홍삼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애터미 홍삼과 비교해줘서 홍삼을 바꾸게 만드는 게 훨씬 쉽거든요. 那么这样做的理由呢？哈，有很就是理由是它的优点实在优势实在是太多了。因为比如说你给一个人发了一个传单的话，你再次见他面的可能性是不是很低呢？哈，
那如果说你让他画圈圈了的话，那么你可以让他拿回家画圈圈，然后呢，你下次就用借口再去找他一次，然后呢，找他了以后，你通过他在宣传单画的这个圈圈的话，你可以知道他目前在家里用的东西都有什么。那么用的过程当中，其中有的不是爱多美的产品，那比如说他吃红参，那吃其他牌子的，那我们就会知道这个顾客平时的日用所好是保健需求多呀，还是护肤需求多呀，或者是其他方面的，那我们就可以拿着这个单子呢，哈，给他去有重点的去介绍这个产品和告诉他爱多美产品的一些优越性哈，去做一个比较。比如说他连红参是什么、有什么功效都不知道，你盲目的去给他推红参的话，他能买吗？不是不可能吗？그러면 또 좋은 점이 항상 생각보다 쓰고 있는 게 많아요. 치약, 칫솔, 뭐 유산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걸 전부 다 애터미 거로 비교를 해주고 더 싸고 더 좋은 거 써. 애터미 거안 써도 돼. 네가 선택해서 가격 대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써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건 애터미 게더 싸고 좋은데 이렇게 바꾸면 그 포인트를 계산해 가요. 한 달에 이 정도 포인트는 쓸수 있겠네. 그럼 너가 이만큼 수당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然后呢，哈，就是其实哈，在这么检查了以后呢，你会发现很多消费者家里大部分都用哈同类的一些产品。那么你在见他的时候呢，可以跟他去比较，哎呀，我们爱多美的这个产品好在哪里呀？然后呢，跟你家里用的这个价格优势在哪里呀？然后呢，你就告诉他，哎呀，你跟家里的对比一下，就是不要一味的让他用爱多美产品，但是我们可以说，你可以对比一下去使用更好的，而且性价比更高的一个产品啊。然后呢，哈，就是告诉他，如果你这些哪些因为你对爱多美产品也了解，就告诉他爱多美哪些产品性价比真的非常的高。然后呢，哈，这些产品如果你家里都换成爱多美的话，你会拥有多少积分？你这些积分累计多长时间呢？你就会有多少的一个积分返现的收入？那这个时候呢，消费者是不是会更加的感兴趣呢？많은 분들이 좀 후속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소비자 전달부터 후속 관리까지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해보게 된 건데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건을 전달했는데 잘안 팔린다.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대부분 물건이 잘안 팔리는 이유는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전달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양파즙도 안 먹는 사람한테 계속 양파즙 먹으라고 하면 먹겠냐고요. 그런데 애터미 거 말고 다른 회사 양파즙 먹는 분한테 애터미 양파즙 권하면서 가격과 비교를 해주고 실제로 먹여보면은요, 바꿔요. 논이 좋다고 해도요, 안 먹던 분들이 논이를 먹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원래 논이를 먹고 있던 사람들은요, 100%다 바꿉니다. 애터미 논이 맛보여주면.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권해야. 즉, 우리가 타격률을 높이는 거죠. 양궁 아시죠? 양궁할 때도 관역에 정중앙에 맞게끔 그런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많이 전달해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那么第六点哈，后续管理我们应该怎么做呢？哈，其实他自己有一个自己独到的一个总结，然后呢，哈，他就发现这么做了以后哈，我听了也是哈，哎，感觉真的是非常比想象当中哈还要凑效果的，比想象都要好。那么其实很多人呢，哈，他在销售这个产品的时候呢，就会感觉，哎呀，我不会卖货呀，我不，就是卖的不好啊，怎么办呢？哈，其实呢，为什么我们卖不好产品呢？大家有没有想过，是不是因为对方不需要，所以他才不买？我们总是给他推我感觉好的，而不知道他真正想要的是什么。所以我们分享的产品再多啊，可能就是吃的闭门羹也会同样的多哈。那比如说一个人他不喝洋葱汁儿，他从来都不喝洋葱汁儿，你非得给他推洋葱汁儿，他肯定不会喝的呀。但是相比之下，就像爱多美不是有这个诺丽果嘛哈，诺丽果叶。那么喝诺丽果叶的人的话，他能熟悉诺丽的味道；不喝诺丽果叶的人呢，感觉这个味道很难闻，他就不会吃的。所以呢，你只要给寻找这些喝诺丽果的人，然后呢哈。
哦，跟他介绍爱多美的诺丽果的一个性价比含量多少，价格多少的话，100%他们都会把这个牌子呢换成爱多美的这个牌子的。所以呢，只要知道对方在用什么，对方的需求点的话，那么我们打靶的时候，靶心我们就会打到靶心的一个正中央，就像我们弹弓哦，或者是射箭一样，靶心在哪里？啊，我们只要通过这个方式的话，就会找到这个消费者的一个需求点了哈。所以说呢哈，就是大家去，我是这么想的哈。大家呢做事情的时候呢，去多思考一下，想一想的话，我们就可以找到少浪费时间，然后呢做事更有效率的一个方法。지금 여기에 제가 가장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의 가장 큰 적은요. 나의 가장 큰 적은요. 나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도 에이코어 리스트를 코로나19 이후에 더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시스템이 없어졌죠. 시스템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해이해질 수 있고 더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이 에이코어 리스트를 매일매일 지켜나가서 성공자의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然后呢，哈，我希望给大家讲的这些哈，对大家是有帮助的。那么，像我们疫情的时候，我们最大的敌人是谁？大家有没有想过，你自己最大的敌人是谁呢？其实都是我们自己，对不对？那么，就像疫情来了以后呢，哈，我们线下的研讨会系统哈，就是彻底进行不了了。那这个时候呢，哈，就是那个时候大家最担心的是什么？那这个系统是不是会瓦解呀？或者是我们的事业是不是会瓦解？白白辛苦付出了呢？那个时候呢，其实呢，哈，我们李德佑首席营销总监的话，他就一直在提一件事情，一定要彻彻底底的去实践这个八大核心，每天。去确认自己有没有做好这些事情，那么按照这个做的成功的概率就会更高，而且呢哈，实验证明了这样做呢完完全全是对的。이 에이코어 리스트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건데, 습관이 몸에 배고 나면, 그 다음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고 나서 성공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자의 습관을 만들어야지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습관을 꼭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然后呢，哈，八大核心的话，我们是要每天确认的。这说明呢，哈，你每天都是有真正的一个实践的。那这个呢，就是你养成一个成功习惯的一个确认表吧。那么，你只要把这个习惯，成功的习惯养成了的话，你的行动就会改变，行动改变了，人生就会改变。其实呢，不是说每一个人成功了以后才会有，才会变成这个成功者，而是我们是先有成功的习惯。这种成功的习惯才会让你变成一个成功者的哈，对。완전히 내 습관으로 만드는데 빠르면 3개월, 이제 보통 습관 만드는데 최소 66일이 걸린대요. 빠르면 2, 3개월, 오래 걸리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잡힌 다음부터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 습관을 빨리 내 거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 있겠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에이코어 리스트만 따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습관을 만들어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那这个习惯呢，哈，是可以帮助我们改变我们自己的一个人生的哈。那其实呢，我们想要改变一个习惯的话，哈，说最快的话，它需要66天，然后呢，普通的话是需要2到3个月的。但是呢，哈，有的人也是需要几年才会改变这个习惯的。但是我想跟大家说的是什么呢？哈，这个习惯改变的快还有慢呢，是取决就是决定了你的一个成功速度。那么你怎样去做那这一切成功的快慢，说到底是看谁呀？是看你自己的一个行动和实践，对不对？那今天给大家讲的所有的内容呢，是有关成功八阶段的一个内容了。那我希望呢，在下一次的时候呢，再有机会的话，给大家详细讲一下每天这个八大核心到底应该去做什么，怎样去确认呢？哈，那今天我的分享就到此为止了。很高兴今天能给大家呢分享我的一些经验，希望大家呢有所收获。
同时呢，哈，希望我们总长李相国以下总长的所有的这个伙伴哈，都可以在爱多美通过改变自己的习惯，改变自己的人生，都可以获得这个成功哈。那感谢大家的聆听。那接下来呢，哈，我也想就是带着大家呢一起向我们金恩惠本部长金恩惠营销总监呢哈说一声感谢，来教我们这么他的这些宝贵经验，我们可不可以对着我们的屏幕一起给他一个掌声呢？